안녕하세요. 광고 모델과 유튜버로 활동 중인 레드망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사용해 보고 효능이 있었던 그런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저희 이모가 작년에 사용해 보시고 무좀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했냐고 저희 엄마가 물어봤는데 저희 이모가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작년 한 5월달쯤이셨을 거예요. 그때 사용해보고 효능이 좋아서 그 전에 사용해보시고 그때는 거의 다 나았을 무렵인데 제가 그때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정리가 잘안 됐어갖고 이제서야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효능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제품을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서 여러분께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은 MSM. MSM이 작년 정도는 조금 한 5월달, 4월달 그 정도면은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알아보니까 정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모가 쓰셔서 확실히 효능이 좋았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거를 한번 사보고 또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MSM을 좀 알아봤는데요. MSM이 20세기에는 저희가 비타민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유황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MSM이 식이유황이라고 불리는데 이 제품이 그렇게 좋은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무를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인 리그닌에 황을 첨가해서 만든 천연 유기유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이유황이라고도 불리며 동물, 사람,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 성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점점 이 성분이 감소를 합니다. 이게 결핍이 되면서 황이 결핍이 이어져 갖고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에 이상을 불러오게 하는데요. 우리 몸의 필수 요소로 황 성분은 이런 장기들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관절 조직의 재구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차차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에 들어 있으면서 MSM은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로 저희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20대 이후에 체내에서 이 유황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20대부터는 유황의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건강관리 및 노화 방지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효능 효과는 피로회복, 뭐 염증 완화, 만성 통증 완화, 과절 연골 생성, 뭐 피부 탄력 및 미용 개선에도 좋고요. 혈액 희석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손톱, 발톱 뭐 갈라지는데도 그런 것을 줄이고 변비 개선, 뭐 정자, 난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각종 질병 및 질환을 예방하고 항산화 작용, 뇌신경 작용, 가려움, 상처, 종기, 욕창, 무좀, 벌레 물린데 이런 네, 이제 피부염에도 좋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드시게 되면은 손톱하고 발톱이 잘 갈라졌던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부서지는 사람들이 복용할 때 효과가 아주 좋아요. 모발에 힘을 건강하게 또 실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모발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 있죠? 이 모근을 튼튼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머리 빠지면 좀 걱정되신 분들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암이 걸리셨던 분인데 모발이 많이 빠졌었대요. 근데 이 MSM을 먹고서 모발이 튼튼하고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임원은 이제 무좀을 이 MSM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신 건데요.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에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물에 MSM을 몇 스푼 타서 이 MSM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가루 타입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사실 가루 타입이 가장 이게 효능이 좀 보시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루 타입하고 이 캐슈 타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가루 타입이 더 파우더 타입으로 드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더 좋다고 들었어요. 드시는 방법은요, 1g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두 스쿱이니까요, 한 요렇게 하나, 그리고 아침에 드시고, 그리고 점심에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유의하실 점이, 저도 이 제품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한번 발라보고도 싶고, 또 먹어보고도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 저 이거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MSM 파우더가 250g인데, 이거를 어제 주문하고서 바로 오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루 만에 배송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또 로켓 배송을 활용을 해갖고 훨씬 빠르게 새벽에 도착을 한 거예요. 조금 수면이 좀 이렇게 잠을 자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전하고 점심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 좀더 좋게 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비타민을 같이 하나씩 같이 드시면은 효능이 또두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요한 그 무좀을 관리하시는데, 이 MSM을 먹으면서 또한 바르시기까지 하면은 더 이렇게 효능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파우더 타입을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주문을 했어요. 쿠팡에서 주문하니까 저는 로켓 배송을 30일간 뭐 무료로 이렇게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한 달에 3,000원? 이렇게 내면은 계속 이용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의 한 점심에 주문하고 어제 점심에 주문하고 오늘 새벽에 배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도 안 되게 이 배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한 13,000원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250g이에요.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족들끼리 하나씩 구매하셔갖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제가 구매하시는 링크는 이 더보기란에 링크에 바로 걸어 놓을게요. 가격도 괜찮고 쿠팡에서 직접 배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는 방법은 제가 한번 일단 먹어보는 거를 먼저 이 정도 해갖고 물에 타드셔도 돼요. 이렇게 물 같은 데 이제 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섭취하셔도 돼요. 그래서 섭취를 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맛이 굉장히 쓰네요. 이게 쓴맛인데, 쓴게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고, 비타민을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하네. 비타민을 같이 드시면은 이게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비타민C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같이 드셔주세요. 비타민C가 1000g이, 1000mg이 이제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인데, 원래 이제 어떤 의사분들은 한500 정도 먹고 나머지는 음식에서 섭취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먹는 거와 좀 상관해서 요거는 좀 용량을 선택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좀 관리하시는 법으로 제가 이렇게 정제수를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정제수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물을 끓이시면 돼요. 물을 그냥 이제 일반 물을 끓이시면은 정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물을 끓이셔갖고 이렇게 병에 담으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스프레이나 모든 용기들은 에탄올로 한번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만들으셔갖고 이제 무좀에 쓰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피부에도 마사지하고 또 이제 거의 팩처럼 쓸 정도로 이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 식이요양이. 그래서 이제 바르고 드시고 하면은 더 효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량을 이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여기다가. 안 보일까봐 제가 이렇게 들어서 하는데요. 이게 좀, 저는 한, 물을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거든요. 물을 한 50ml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스쿱 정도, 여기 들어있는 스푼으로 3스쿱 정도 넣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잘 섞이게끔 흔들어 주겠습니다. 잘 섞였어요, 이렇게. 잘 섞여서 입자가 남아있지 않고 잘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토피 뭐 있으신 데나 건조한 데도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건조한 데, 그리고 피부 가려운 데, 그리고 무좀 있는 데 이렇게 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제가 이제 저희 이모는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물에다가 이 식이요황을 많이 담궈요. 이제 적당량을 담가서 이제 발을 거기다 이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물에다가 한 이제 10분 정도나 뭐 이제 목욕하시면서 대야에 담궈서 그렇게 이제 식이요황을 넣어갖고 관리를 하시면은 가려움증이라든지 무좀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드시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병들이 앓고 계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맞게 또 MSM도 섭취하시면서 몸도 좋아지면서 그리고 무좀 관리도 같이 하면은 더 이제 안 밖으로 이렇게 케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